어, 왜 거기서 와? 아, 왜 못 알아보냐? 무서워, 얘? 앉아서 들어가? 범생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. 아, 범생이지. 네, 안녕하십니까. 그 여행 유튜버 책꽂이 채널 올리고 있는 책꽂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저. 아까 알아보고 꽃처럼 갈래, 그냥? 거 거기로 가자. 네? 거기 좋아 보인다. 그 옆에 무슨 미술 전시회 같은 거 있어가지고. 아, 우리 게 무슨 전시회야? 하던 거 해 그냥 막걸리 먹고. 중국인처럼 길에 누워 자고 하던 대로 하라고. 아니야. 솔직히. 아니. 요즘 좀 잘 되니까. 왜 그래? 좀 알아봐주려고. 그 형님한 얘 아직 멀지 않습니까? 아, 제가 또 화차는 제가 또 대 킥팀 따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중국인 좀 미하 엄마. 요런 감성? 요런 감성? 아, 이거 아. 좋아하지. 오랜만에 또 이런 곳에서 먹어보네. 어, 야, 저건도 이러면 자꾸 팔짱을 껴. 어? 아, 나 지금 외로워서 그래. 누구든 잡아. 너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엄마랑 잡고 다녔어. 너 스킨십 싫어 아니 혹시? 아니 좋아하지. 나도 스킨십 좋아해. 남들 응.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고. 야, 여기 진짜 감성 장난 아니다. 희망 포차. 안녕하세요. 어, 영심이 뭐 좋다. 인상이 좋으시네. 어. 다 한 분씩 들어가 한 팀씩 있는데 저 영심이는 지금 장사가 안 되네. 그러네. 장사가 안 되는 데 가야 되지 않을까? 그럴까? 다 같이 죽고 살아야 되니까. 그럼 영심이네 가자. 그럼 영심이네 가자. 어, 좋아. 그리고 알지 이런 데는 한 명이 들어와 있어야 사람이 들어오는 거. 맞아. 우리가 아예 없으면 게시를 끊어주자고. 이모 저희 여기 간단하게 저희 얼굴만 나오게 촬영 되나요? 예. 감사합니다. 오늘 형이 다 사줄게. 어, 진짜로? 어, 그럼. 형이 뭐. 형이 멋지다. 아, 예. 뭐 제가 또. 잘생겨갖고. 아, 이모 또. 이모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. 이모 동생 잘생겼다는 얘기는 왜 안 해주세요? 잘생겼잖아. 이모 그냥 웃으세요. 이모 그냥 웃으세요. 문어가 스태미너에 좋거든. 우리 나이 무조건 먹어줘야 돼. 주기적으로. 쓸 데가 별로. 술은 뭘로 하세요? 아, 이거 이게 잘 나와서 좋다. 야간에. 야간에 잘 나오는 문제가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될 텐데. 신혜야. 어? 그게 뭐가 중요하나?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될 텐데. 야간에 잘 나와 내가 잘생겨야 되는데. 잘생긴 게 뭐가 중요하나? 가진 사람들이 별로 그 가진 거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더라고. 오늘 형 안 보려고 줬구나. 맛있다. 맛있어? 맛있다니까. 장이다. 장이 진짜 맛있어. 김다가님 지금 40만 원 사냥하고 있나요? 아, 네네네. 33만 5천. 미리 40만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미리 70만 축하드립니다. 아, 나 이제 곧 70만이지. 이번에 원지가 또 한번 활약 실어줬지. 아, 비즈니스 커플. 비즈니스. 아, 요즘 좀 따라하시던데? 아, 저는 하다 실패했어요, 한번. 나는 모든 관계 다 진심이거든요. 한 번이라도 진심이면 잘 안 된대, 그거. 아, 그래? 끝이 안 좋은데. 아, 그래? 아무튼 이 알아서 하는 거고. 아니 중국 춘절 맞지? 춘절. 아, 춘절. 내가 봤다니까 60억 명이 이동한다 그랬다고. 60억 명? 그래, 중국 춘절에 60억 명이 이동한다. 60억 명은 지구인 거 아니야? 야, 중국 춘절 90억 명 이동 예상 뜨잖아. 아, 그러네. 40일간 90억 명. 그러니까 13억이 왔다 갔다 몇 번 하니까 그게 90억이 누적되는 거구나. 그런가 보다. 맞지 내 말? 너는 내가 항상 기분 나쁜 게 있었어. 뭔데? 넌 늘 항상 형을 약간 무시하는 게 내가 내가 뭔 말을 하면 바로 오케이 하는 경우가 없어. 너는 꼭 딴지를 걸죠? 응? 형? 어, 형 진짜? 빠니 보틀 재한이 형이 말하면 아 무조건 다 믿으면서 내가 말하면 한 번씩 꼭? 응? 아닐 텐데 못 찾아. 사과할게. 미안해요. 방금도 95명 이동한 내가 무시부터 하고 형 멸시하고 무시하고 등한시하고. 아니야. 아, 언제 그럽니까 또? 존중하는 의미에서 팩트체크 한번. 진짜 고졸 서러워서 못 살겠네 진짜. 술도 지 혼자 쳤다는 거 형 나한테. 아니 방금 마셨잖아. 내가 20대랑 30대의 절반을 그렇게 살찐 채로 살았거든. 군대 때 빼고. 나도 체코제처럼 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되게 가꾼 다음에 여자를 만나고 싶다. 체코제처럼 여자를 만나고 싶다. 왜 나처럼 그래? 희명가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벗고서 막 재밌게 놀 때 그런 나의 모습이 되게 이뻐 보였으면 좋겠어. 근데 왜 벗고 재밌게 놀아? 그냥 놀면 되잖아. 근데 왜 벗고 놀아? 난 그때 급했어. 유튜브로 성장시키기. 그게 유튜브의 성장 길인 줄 알았어. 아니더라. 내생남, 너처럼 내생남이 잘 되더라고. 아, 근데 그러면 형이랑 운동하자. 아, 그래? 네, 나 운동 좋아하자. 미안한데, 나 슬기
한번 더 해. 야, 국물 너무 많이. 근데 왜 나는 궁금해. 니랑 이걸 하고 있어. 같이 시작한 유튜버들 친한 친구들 중에서는 같이 꾸준히 노력했는데 가장 늦게 빛을 발한 타입이잖아. 넌 좀 느려도 돼. 고생했다. 요 시기를 충분히 즐길만하다. 그렇지. 잘했어. 이제 잘했다고 형 등한시 멸시하지 말고 형도 좀 도와주고. 형이 너 구독자 1000명 될 때 근데 내가 우리 따거님 좋다고 내가 뭐 이런다고. 그래 저 맞지 뭐하냐. 결국 호치거리라고 있는데. 호치거리라니. 우리 방금 내 게임 재밌게 했다. 재밌. 이런 것도 있다. 내가 좋아하는 형님이랑 그렇게 온전한 술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저런 거 있어. 사진력도 하고 사진력도 좋고. 소주 세 개지? 소주 세 개, 배추 세 접시. 배추는 또 잘생겼다. 소주 한 번에 있어. 남편이야? 서비스 주려고 그랬는데 자꾸 준대네. 여기 이름 뭐지? 여기 어디지? 영심이? 영심이. 야, 영심이. 동호선가 영심이. 야, 영심이 이모 좋다. 영심이 이모 나 잘생겼다고 몇 번 얘기 줬다. 아니, 영심이 저는 왜 잘생겼다고 말을 안 했어요? 아유, 젊음이 다 잘생겼다. 젊음 자체가 다 잘생겼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많이 파세요. 우와. 오랜만에 정복 입으니까 엄청 끼네. 아, 살 진짜 많이 쪘다. 아, 오늘 제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사회를 보기로 했습니다. 어렸을 때 정말 같이 자라왔거든요. 사회를 부탁하더라고요. 제가 여행을 안 가고 있었던 이유도 사회 보는 게 있어가지고 못 가고 있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. 자식, 캡틴 따고. 캡틴. 내가 잘 꾸미고 왔고, 너가 누군가 했다. 역시 캡틴 옷을 입고 왔다. 아, 긴장한데? 응? 그럼 축하하잖아. 아, 근데. 지금 입고 있어, 그냥. 생각하면 자꾸 떨려서. 야, 나도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어제부터 그냥 보고 있는 건데 뭘 떨려. 너도 그냥 노래만 하는 거잖아. 난 순간 놓치면 끝나는 거야 그 뒤로. 너도 가사 보고 할 거 아니야. 아니야 나 외웠어 그냥 하기로 했지. 아 그래? 너가 이거 하는 거야? 버터 야 돈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? 또 빌려줄래? 나 진짜 겨우 많이 내야 되잖아. 나 진짜 오겠어. 엄청 긴장되네. 대본을 받긴 받았는데 잠시 후에 신랑 박주창 군과 신부 나혜린 양의 결혼식이 거행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 양가의 가족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사회를 맡은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신랑 박주찬 군의 사촌형이자 공군대기로 전역하고 현재는 세계여행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문신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신랑 입장! 저 문 뒤에 신부 나혜린 양이 지금 조금 초조한 마음으로 있을 텐데 입장할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신부 입장. 사회가 쉽지 않습니다. 제가 실수를 꽤 은근 많이 해가지고 저기 있다. 아니. 내가 여기서 내렸는데 거기. 여기 있네. 야, 이거 판박이 돌아서 판박이.
잘해. 아유, 잘 지냈니? 어, 누나 근데 좀 이렇게 좀 돈 번 좀 느낌이 난다. 느낌 나? 어, 느낌 나. 느낌 나. 안녕하십시오. 저 유튜브 원지 하려 이원지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나 저 지금 다이어트 하니까 보통 진짜 하와이유. 그니까 진짜 오랜만이야. 하와이유. 몸 사려야 된다니까. 아니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. 어. 아니 나이랑 상관없이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녔어. 그걸 몸이 상해. 여행 많이 다니면? 어, 몸이 상해. 그 나도 지금 통풍이야 통풍. 통풍의 원인을 찾아봤지. 고열량, 고지방, 고담배. 채식하세요. 아니, 술도 못 먹지, 고기도 못 먹지. 그럼 거의 나한테 사용한 거야. 살 빼리겠는데? 어? 오케이. 야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왜 이렇게 정성들었다고? 아, 이게 맑은 국물이잖아. 오, 진짜. 내가 생각해도 와, 고기. 와, 국물 한 번. 와. 깔끔하네. 김치도 먹어야 돼. 너무 좋다. 오, 여기 하나 주세요. 와, 조그맣다. 딱 내 나의 그거다. 최고다. 너무 귀여우네. 건배. 야, 맛있다, 맛있다. 아, 사진 다시 찍어야겠다. 이거 양심상 만두 두 개만 먹을 거니까 두 개만 찍어야지. 어? 좋은 선택이었다. 다음 파트 재밌었죠? 재밌었죠. 사람을 좋아하는 캠핑 때문에. 중국이 뭐 잘하나 야 또 밀착자 밀패. 내가 똑같은 거 영상 세 번밖에 두 번 어렸단 모르는. 어. 그거 세 번 봤어. 아 그래? 너무 웃겨서 육성물 웃으면서 진짜 깔깔거리는데 또 가자 나 그거 너무 재밌어. 아, 나 유럽 한 번도 안 가봤거든. 야 유럽 가면 내가 하나 부탁만 할게. 이거 다 공감하실 거야. 녹화티 입지 말자 제발. 제발. 아 왜 녹화티 왜 유럽 가면 댄디하게. 댄디하게? 어. 이거 댄디하잖아. 아, 또 입고 있어? 미치겠네. 피부요, 이제? 댄디하잖아. 아, 이, 야, 색깔 빠진 거 봐. 회색이야. 회색 아니, 누나, 내가 선물 좀 준비했어. 뭐, 로카티요? 자. 진짜 누나를 위한 나의 선물이야. 아, 진짜 열받아 죽었네, 진짜. 로카티가 아니라 우리는 로카푸. 애용해줘. 아, 야, 이거 내 암튼 고맙다. 너 지금 술 냄새 나는데. 뭐 커다니야 이거 어디 갈까 이제. 아니요. 아 이제 사주시는 겁니까? 야, 이거 진짜 열받아. 나 이거 사진 찍어야지. 진짜 열받아. 깔끔하네. 너 우리 이제 어디가? 내가 진짜 옛날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한 걸어서 한 10분 15분인데 와 다이어트 해야지. 어 공원 같은 곳이거든? 아 공원? 이거 뭐야 어디야? 나 근데 네. 처음 보는데? 양화진 선교사, 외국인 선교사 묘원. 오? 이런 데가 있어? 어, 얘 서울에 있어. 와, 또 내가 안 좋았네. 뭐? 선교사면 교회 다녀? 아, 그런 게 아니라. 아니요. 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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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길로 오신 거예요? 놀러 왔어. 데이트. 아니, 그냥 놀러. 감사합니다. 데이트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. 야, 나 못 알아보시고 너무 알아보셔. 진짜 데이트하는 줄 알았어, 이런 거. 에이, 누나 알아봤지. 아니야. 저거 봐, 내가 저 옆에 여자 누구지 하면서 다시 눈 마주쳤어, 나랑. 어떻게 하면 좋아? 아니야. 루머. 아니, 누나를 알아본 거지. 아니야. 나를 알아봐. 누는 게 저 여자? 우리가 3.1절 지낸 지 얼마 안 됐잖아. 아, 경건해 진짜 벌써부터. 그러니까 한국이 그 시대를 지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외국인 분도 노력을 해주셨더라고. 아. 한국... 아 그런 선교사분들이구나.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되게 노력해 주신 분들의 묘역이 여기 있는데 좀 산책하기도 좋네. 어 밥 먹은 김에 다이어트 해야 돼. 이게 내가 누나를 위해서 준비를 좀 해왔어. 뭐야 이건? 러브레터요? 아니야. 우와 준비를 해왔는데 와 대박이다 진짜. 이분이 배델. 아 그러니까 한국 이름도 있어. 배설. 성이 배시고 이름이 말하다 할 때 설이야. 아~ 독립유공자. 오, 좋게. 대한 매일신보를 만드신 분이래. 아, 나 진짜 이런 데 있는데 진짜 몰랐어. 약간 좀 반성하게 되네. 한국말을 하시나? 모르겠네. 그러시지 않았을까? 미국 거추바 걱탈기로 알아놓은 거예요. 그것까진 잘 모르겠다. 야, 자세하게 이게 나무 이렇게 들고 온 거 아니야? 아니 맞아.
진짜 멋있다, 멋있다. 아, 진짜 멋있죠, 진짜 멋있죠. 어. 이분도 있는데 호머 허버트라고. 호머 허버트. 안 적어왔네? 안 적어왔어? 어, 근데 되게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써 있다. 아, 근데 남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. 한국의 은인.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으로 칭송받는 인물이래. 유경공원의 영역교사, 그 다음에 YMCA 초대회장. 어, YMCA? 그 다음에 고종 황제의 밀사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외교적인 도움을 호소했고, 헤이그. 어, 뭐, 잠깐만. 많이 하셨네. 이제 시청자분들 영상 끄는 소리 들렸는데, 잠깐. 재밌게 설명해봐. 네? 지금. 아, 그 소리가 들렸어? 어, 지금 어. 다들 채널 돌리는 소리 나 많이 들었거든, 지금. 여기 그. 어. 아까 우리? 아니 좋은 취지니까 한 바퀴 돌고 가자. 근데 경건하게 한 바퀴 돌고 가자. 여기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사실 막 세브란스 병원 창립자, 배제학당 창립자, 그 다음에 이화학당 창립자 다 그 외국인 선교사분들 하신 거야? 거. 대부분 좀 의료계에 많이 계셨더라고. 그때 당시에는 한국 조선이 되게 좀 낙후된 나라였잖아. 그치, 그치. 그래서 손 씻기 운동이라든지 위생 개념 전파라든지 그런 게 있었대. 멀리 오셔갖고 대단하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투어를 하시나 봐. 그런가 봐. 그래? 여기 이제 한 분 한 분 사실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. 그치. 그럼 아까 말한 세브란스 요거 하나만 해도 영화 한 편 나오는 거 아니야? 보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어. 어디? 아 여기 있다. 어디? C20. 어, 소다가이치. 일본 분인가? 우와, 유일한 일본인이래. 고아,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멋있게 하셨네. 야, 이거 보니까 좀 올 때 이런 데 안 온다 했던 그게 조금 멋있게 되네. 이거 읽어보니까. 그지? 우리 한국전쟁 이후로 되게 고아가 많았잖아. 그럼 고아들 다 모여서 키우시고. 아, 근데 일본 분이라 더 대단한 것 같아.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 나라를 더 약간 등겨야 되잖아. 맞아.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대단한 것 같아. 그래서 실제로 3.1운동 때도 그 3.1운동 하신 분들이 다 감옥에 잡혀갔잖아. 지도자를 풀어달라고 일본 판사를 막 꾸짖고.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합정에 이렇게 있는 줄 몰랐더라. 그지? 이게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데 아무도 사실 잘 모르더라고. 우리 이거를 진짜 들으러 오시니까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. 어우, 아무튼 그래도 좋네. 그치? 많이 한 번씩 오십시오. 아니지, 왜냐면 합정에서 진짜 밥 먹고. 그지, 그지. 딱 오기 괜찮은데? 딱 한 10분. 완벽한 데이트 코스. 데이트 코스. 딴 거의 매력이 그거거든. 약간 좀 이런 유식함. 내생남. 아, 매력 폭발. 감사합니다. 커피 마시러 갑시다. 마시러 갑시다. 약간 그 매력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여행가 제이라고 합니다. 배가 너무 고파. 운동화 왔구나. 헬스 하고 왔어. 운동한다고 또 몸 좋아져가지고 또. 미친. 김치 먹어 왔어. 나 샐러드. 내일랑 먹고 왔어, 내일랑. 어? 왜? 다 누리봐. 아, 질투해? 아니 질투는 아니고. 의심해? 질투 아니고. 다른 여자한테 꼬리치지 마. 다른 여자라니. 안녕하세요. 뭐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처음 뵙겠습니다. 어유, 훤칠하시네요. 저는 책을 많이 봤어요. 아, 진짜요? 네. 그 악당은 아니지만 지구 정보. 혹시 사투리 경상도 분이세요? 네. 경상도세요? 네. 어디요? 김해요. 어디신데요? 저는 경북 예천이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아, 찍어도냐? 그래, 너 초장 건 없다 그랬어. 그러시나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뭐하다 오신 일이에요? 저 집에 있다가. 아, 집에 있다가 오셨는데 늦으셨어요? 죄송해요. 아, 진짜 시간을 딱 맞춰 오려고 했는데. 어, 낯가린다. 나 엄청 가린다 지금. 그래서 지금 모든 행동 너무 어색해. 내가 너무 불편해. 사실 그래서 좀 신혜한테 살짝 말한 게 내가 딱 맞춰 가려던 게 혹시 너무 어색해. 아, 내가 말해줬어. 아, 먼저 가면 어색할까 봐. 안 누리 있어도 어색하지. 형이랑 누리 있어도 어색해. 진짜 낯을 안 가리는 것 같아. 맞아.
모든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. 난 모든 사람들이 편해 실제로.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형을 편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. 아니, 난 3년 전에 거기서 만났어. 판포 게스트하우스. 아 진짜? 어. 어떤 귀여운 감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감자. 어 감자다. 엄청 말을 하는 거야. 근데 그 판포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. 맞아. 내가 그런 걸 열어야 된다. 청춘, 낭만, 사랑, 아~ 열꽃 약간 이런 열꽃은 뭐야? 몰라. 젊은이들의 파티. 아 파티는 아닌데 은은한 약간 그런 뉘앙스라 가지고 맞지? 그러니까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었어. 맞아 맞아 맞아. 막 파티하자 막 다른 게스트하우스 너무 싫잖아. 막 술 마셔라 막 이러고 맞아, 남녀 맞아. 막 일부러 막 붙여서 앉고 막, 아, 그런 게 전혀 안 돼.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분위기에서는 여자분이 있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묻는 것도 아 예, 약간 의도 담아서 좀 들이대나? 제한테 관심 있나? 막 다 그런 눈빛에서 보니까 나도 막 이렇게 되게 불편하고 근데 거기는 이제 좀 그런 거잖아. 자연스럽게 진짜. 그냥 거기 40대도 그냥 같이 놀고 40대도 막 그런 이성 텐션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. 아, 근데 은은한 열꽃 같은 아, 것들 그치 좀 없진 않아. 그 안에서 없진 않아. 그 어두컴컴한 한 바퀴 산책 가는 거지. 아, 아 그치. 와 그거 진짜 좋은데 그거 진짜 좋아. 경험이 아 그 자취가 있는데 그 약간 어두울 때 이제 걸으면은 아,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아이스크림 사러 갔는데 멀어가지고 이제 한번 갔다 오면은 한 15분 둘이서 가는 거야? 그렇지 그렇지. 오빠 누구랑 갔었어? 난 제일이 형이랑 손잡고 이제 괜찮아졌어. 화이팅 따고 화이팅! 근데 되게 좋다. 그지 그지? 어. 이게 얼마야? 어두운 데서 잘 찍혀. 그러게? 얼마야? 화질이 좋다. 너무 얼빡 아니에요? 약간 연예인 보는 기분이라 조금 힘들어. 아니 나는 힘들어. 조금만 더 연예인. 나 방금 이거 봤어. 카메라 먼저 할게. 캡 캡틴 큐 같이 마실 팀 친구 나 나도 나는 거 거란족. 갑자기 거란족으로 봐. 안녕하십니까. 아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너 데이 나왔어? 아 데이죠. 캡틴 아닙니까 형님. 옛날에 나 군대 있을 때 오타쿠 데이가 있어가지고 자기 차 태우면서 막 갑자기 파돌리기 송 들려주고. 파돌리기 송이 뭐예요? 어 감사합니다. 짜짜라리 빠리바리 베데스 댄댄댄댄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. 그걸 왜 들려줘요 근데 갑자기? 몰라 오타쿠라서. 중요한 건 내가 또 그 노래 알고 있어 뭔지. 저방 가서 편집하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 한번 찍고 와봐봐. 왜요? 이렇게 찍으면은 지금 그냥 술 먹고 있는 거 같잖아.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왼종일 작업하다가 저녁 먹을 때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 한잔 한 건데 이제 사람들이 뭐 오해하니까 보면은 꺼낼까요? 탄산 있는 거 하나 꺼낼까? 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서 그 맛있... 막걸리 저기 술 유튜버 술 읽는 집이라고 있거든? 술 전문가가 막걸리 이상형 월드컵을 했는데 이게 1등한 술이야. 복숭도가? 형 탄산 있는 거 얘 탄산이 되게 많아. 있는 거 좋아해? 없는 거 좋아해? 이거 난, 먹어봐 일단. 난 둘 다 좋아해. 담으면 내가 먹어야 돼서. 아 근데 비싸지 않아요 이거? 그니까 막걸리가 만원 넘으면 완전 프리미엄이긴 하지. 술을 끊으려고 그랬는데 탄산 뜻이 거의 저녁 먹을 때마다 막걸리 한 병씩 먹고 있어. 내가 혼자 있으면 잘 안 먹는데 왜냐면 한 너무 크니까 네. 지금 오늘도 하루 종일 같이 편집하다가 어쩔 수 없어. 남자끼리 어쩔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38이 되면 그러니까 헛헛해. 이 시간 그냥 적적하고 사람이 그래서 결혼을 하나 봐. 이미 한 병 깠어 우리. 자, 얘 복순도관은 이렇게 탄산을 빼주는 게 약간 또 뭐 특징이라면 특징이랄까? 얘 진짜 많아 탄산이.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느낌이 ASMR. 이게 뭐 근데 왜 온 거야? 뭐 여행튜브의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뭐 뭐야? 뭐헛 소리를 하려고 또. 아니, 형님 보셔서 봤죠. 알았어. 아니 근데 이건 왜 입고 온 거야? 아 예비군 갔다 왔어. 아니 집에 있다 왔다네. 근데 컨셉 잡으려고. 예비군 갔다 온 여기... 느낌으로 아... 또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빤형한테 나 대위라는 고 인위적인 거 하지 마. 아 대위 이거 보여서 뭐 어쩌게? 뭐 병장 뭐 기간 같아.
다녀갑시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, 근데 얘도 맛있는데 근데? 그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탄새 진짜 심하다. 막걸리 근데 그게 있어. 나도 단 거 좋아하지만 너무 달면 금방 질려. 나는 근데 그게 있어. 한국 사람들이 왜 소주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. 짠한 향이 났나? 아무튼 신동엽 그분이 얘기한 게 다른 술들은 위스키나 막걸리나 이런 건 다 난 이런 술이야 막 엄청 자기 색깔이 강한데 소주는 자기 색깔이 별로 없잖아요. 색깔이 없다고? 색깔 무슨 네가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서 그래. 험하게 산 사람들은 이제 소주 먹잖아 달아. 아니 소주도 많이 안 드시면서 나 소주 안 먹으면서 소주 안 먹으면 4년 됐어. 나 인생 너무 순탄해 지금. 야 씨발 인생이 순탄한데 왜 소주를 왜 먹어? 야 니 그러고 있으니까 그 서울의 봄. 이것만 마셔? 뭐 안 타고? 토닉. 오. 야 이 위스키는 이렇게 먹어줘야지 형님. 오 58도네 이거? 에? 진짜? 야 한 두 방울만 따라봐. 두 방울. 두 방울 진짜. 너네 이게 냄새가 옥수수 냄새 나 진짜. 아 이게 옥수수 거예요? 나 먹어볼래. 야, 색깔부터. 야, 이거 원픽 광고 잘... 아닙니다. 이게 제 어차피 원픽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생 1등.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거 외계인이 막걸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주 1등이다. 얘는. 아 진짜로? 우주 1등 막걸리 그 정도라고? 아이돌로 치면 뉴진스다. 다른 뉴진스 막걸리. 다른 아이돌 섭섭하게. 뭐 어쩌라고 1등 하든가. 아니 너 아이돌계에서 뉴진스가 1등인 거 맞잖아.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. 블랙핑크랑. 블랙핑크는 1등이었는데 지금은 쉬고 계시지 않나? 아닌가? 발언 좀 위험한데. 빠니버틀. 막걸리 하나에 날아가는 빠니버틀. 벌만큼 보셨으니까. 보통 근데 이 정도로 말하면 기대감이 커져가지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이 얘기를 듣고도 맛있었어. 아 그래? 실망할 수가 없어. 일단 색깔을 보세요. 되게 우유 같다. 아 짠짠. 용산의 봄. 용산의 봄. 더 맛있다 취하니까. 아, 괜찮은 친구인데 얘는 클래스가 달라. 깔끔해서 이거 그지? 명품 같아. 와 어떻게 이렇게 했지? 부드럽지? 되게 막 구름 같다. 아 그리고 써 있네. 구름을 닮아. 오 표현력이 좋은데? 응. 그지. 이거 흑미 버전도 있거든. 보라색 막걸리. 오. 그것도 맛있어. 역시 막걸리 전문가. 그러고 보면 이제 퇴근해야 되잖아요. 갈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있고 싶어가지고. 어제 뭐라 했냐면 한 6시인가 7시 내가 가라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할 거 없다고 더 있겠다는 거야. 저녁 저는 먹고. 여기서 같이 있는 게 더 좋고 하니까 초반에는 그게 좀 민폐가 될까봐 가려고 했는데 있다 보니까 저도 있는 게 좋고. 그러니까 딱히 내 형도 신경 안 쓰잖아.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 집에 혼자 있으면 빨리 가주는 게 좋아. 그렇죠. 나도 그래야지 야동도 보고 하는데. 혼자 계시. 어차피 제이가 있으니까 그럼 상관없이 나 다 가도 돼. 어 제이 있어도 볼 거 다 보지 않니? 다 할 수 없는데.